결승전 느낌이야. 아, 아 맞아 맞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 잠을 못 잤어. 내가 어제 그 시상식에 갔다 왔거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오르기전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K리그도 보면은 이렇게 강등되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핫하대. 네, 이영표 감독님 강원이 거의 강등당한 그러니까 어, 우리 오르기전 같은 데인데 맞아. 살아남은 거야. 맞아 맞아. 내가 그래서 이영표 감독님한테 그럼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죽기 살기로 해야지. 이영표 감독님이 어제 죽기 살기로 하세요 오늘.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5위가 되잖아. 2등하고 우리하고 붙어. 그래서 이기면 잔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봐봐. 5위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6위가 되잖아. 패하잖아. 그럼 바로 떨어지는 거야. 아! 아! 근데 불나방도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한 만큼 근데 했지. 선배님이 자꾸 도발을 해가지고 거기 더 열받아가지고 지금 아 도발했어요? 계속 도발했어 저번에도. 그래 그때 어디가 됐어요. 아 말 조심하세요 좀. 아니 그냥 박선영한테 들이댄 거야. 내가 이래서 야 레전드가 오르기 전에 뭐냐?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어제도 만났어. 그래서 어, 내가 야 뭐 오르기 전 뭐 잘하고 있어? 저번에 1위 했는데 왜 오르기 전에 왔냐? 아 왜 그래? 자, 하나만 얘기할게. 오늘 이은영 무조건 한 걸로. 아, 넣어야죠. 처음에 안 돼. 이게 부담이야. 어, 이게 부담이야. 이은영은 오늘 풀타임을 뛴다 그랬어. 네. 오, 좋다. 언니 먹었어, 지금. 내가 저거. 너 알약 씹어 먹어?